자, 그럼 지금부터 제가 평상시에 먹는 밥을 할 건데 이제 이 안에 현미하고 보리하고 렌틸하고 찹쌀하고 섞인 거. 네. 넣고 그다음에 장단콩, 까만 콩. 그리고 너무 쌀이 안 들어가면 거칠어서 좀 밥맛이 없더라고. 평소에도 이렇게? 평소에. 평소에 늘 이렇게 먹어요. 이렇게 잡곡을 많이 드시는 이유가 있어요? 일단 하얀 쌀밥을 먹으면 밥을 많이 먹게 돼요. 너무 맛있어가지고. 근데 이렇게 잡곡을 하다 보면 밥 양이 한 3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줄게 되더라고. 네. 응? 특히 이제 검은콩 같은 경우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은 없는 거지. 아니 진짜 몸 생각 많이 하신다. 먹는 거는 네. 평소에 잘 먹어요. 근데 먹는 게 거의 건강에 제일 도움 많이 되죠. 저는 밥할 때 이 아보카도 오일을 한 수저 정도 이거 강한 가루. 강한 가루? 이것도 넣어요. 참 오래 살겠다고. 잡곡밥에 검은콩과 병아리콩, 렌틸콩 총 세 종류의 콩을 넣으셨는데요.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으로 밥에 넣어 드시면 탄수화물의 양은 줄이고 단백질의 양은 늘려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아까 거기서 유정란 가져왔잖아요. 유정란이 일반 계란보다 단백질이 두 배래요. 필히 알고 계세요. 그러니까 유정란이 그만큼 좋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은 이 달걀하고 토마토를 넣고 달걀 토마토 볶음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저거 맛있어. 저거 맛있죠. 우와. 아침에 저거면 뭐 배 든든하죠. 달걀을 노른자가 탱글탱글해요. 자, 그다음에 토마토를 준비를 해볼게요. 토마토 좋아하시면 토마토 많이 넣어주시고요. 덮여주면 튀긴다. 굴소스를 넣고. 굴소스를 넣으시는구나. 자, 이제 다 됐어요. 저는 요 정도 익혀가지고 먹으니까는. 그렇죠. 실제로 이렇게 토마토하고 달걀 궁합이 거의 최고 궁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왜냐면 이제 달걀에 좀 부족할 수 있는 식이섬유와 비타민C를 토마토가 잘 채워주고 반대로 토마토에 부족한 단백질은 달걀이 채워주니까 아주 좋은 궁합이죠. 다시마를. 이 다시마도 나도 몰랐는데 살도 안 찌고 그리고 여기도 또 단백질 함량이 돼 있더라고.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단백질 섭취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. 이렇게 하고. 네, 이 달걀은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너무나 이제 훌륭한 단백질 원이잖아요. 그리고 지금 이 달걀 탕에다가 소금이나 간장 대신 새우젓으로 좀 간을 하셨거든요. 우와. 근데 이 새우젓에 소화효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단백질 흡수를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너무 짜지도 않고 이게 이제 중요해 나한테는. 다시마를 버리지 않고 이거를 국물 위에 이렇게 올려서 이 다시마를 먹어요. 그리고 지금 육수와 또 고명으로 다시마를 사용하셨는데요. 이 다시마는 물론 이제 단백질도 함유가 돼 있지만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정말 영양적인 균형을 맞추기에는 너무 좋은 그런 레시피 같아요.